가는 길이야? 나비야. 지금 나비랑 오늘 저희 카페 앞에 가수 청아가 온다 그래서 앞에 한 명도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 나비 데리고 페스티벌 보러 갑니다. 페스티벌. 나비 지금 제가 문을 열어줬더니 신기해가지고 한번 가볼게요. 어떤 가수들이 오는지. 제가 듣기로는 가수 청아가 오고요. 또 유명한 팀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야 말이죠. 일단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아, 여기는 지금 아주 청아 온다고 생 난리가 나. 네, 강연철 현장입니다. 지금 나비아 카페는 아무도 없어요. 애들 여기 나와 있어요. 어쩜 좋습니까? 알고 말씀드려. 누가 청아야? 자, 이제 마지막으로. 청아 온다. 거기다가 그 지난번에 아이돌 만남이랑 스튜디오에도 출연해 주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저도 트로트를 더 친근하게 막 느껴지는데 이번에 아이돌이 만남이랑 첫 공개방송까지 와주셨어요. 너무 반가워요. 언니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노력하는 시간일 테니까요. 여러분도 마음 위에 그리고 오늘 만남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저기 청아 지금 차가 빠져나가고 있어요. 저 뒤로. 저 뒤에 차가 청아 차거든요. 쌩 날 아이고 부모하고 헤어져도 저렇게 슬퍼할까나 싶다 진짜. 저 가고 있어요. 자, 우리 나빈 또 이 와중에 지금 산책 나와서 궁금하고 저 청아 차. 우린 산책하고 나비야 그치? 카페로 돌아갑니다. 가자. 우리도 쿨하게 끝내고. 저 나비야 그 와중에 홍보하고 중계초 애들이랑 상계 제일 중학교 애들한테 전 나비야 그 와중에 홍보하고. 나 진짜 그만 먹자 박소희. 자, 여기는 상계역 밑에 강연천이었는데 저는 이제 청아와 크나큰이라고. 나비야 궁금하지? 나비 천천히 나왔어요. 나비야 들어갑니다. 안녕.